공동체입니다. 자, 여기 작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북쪽 이런 뜻이죠. 야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되겠습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농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농부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Stop burning 되겠습니다. Stop ing 있죠? 그죠? 네.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burning, 태우는 것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no crops, 농작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찌꺼기입니다. 이거를 멈추기, 태우는 거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protect 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1번 stop, 2번 protect, 보호하기로 했어. 그들의 community forest, 공동체에 있는 숲을. 그렇습니다. 2는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reduce, 감소시키기 위해서. The risk of wildfire, 위험. 뭐죠? wildfire, 지금. 불이죠, 불이죠. 불. 야생의 불. 그죠? 이런 것들. That causes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발시킨다는 말입니다. 뭘 유발시키는 거냐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산불이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더 훨씬 나은 말이겠네요. 그런데 대신 위치로 바꿔서 쓰십니다. 그것은 유발시킵니다. 이거를 유발시키다. 초래하다. 초래하다. 원인이 된다. 원인이다. 이런 정도 이미. widespread land damage 되겠습니다. widespread라는 것은 넓게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광범위한, 그죠? 땅의 피해를,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동체의 두 가지 결정. 결정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농작물 찌꺼기. 농작물 사람은 찌꺼기를, 찌꺼기 태우는 것 중단. 두 번째는 뭐야? 그 공동체, 공동체의 숲 보호 하기로 했어요. As a result, 그 결과 농작물의 산출량이라는 것이 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Have increased, 증가했어요. 그리고 the water in the pond 되겠습니다. 물이죠? 이렇게. 연못입니다. 연못에 있습니다. 자, 연못은 어디 근처에 있어? Sacred, 신성한 이 grove도 숲입니다. 숲인데 좀 작은 숲을 얘기하는 거죠. 신성한 숲 근처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 되겠습니다. 그죠? 물이라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 이었다. 가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Throughout the year, 그죠? 내내. The year, 1년 내내, 그죠? For farming 되겠습니다. 용도로. 뭐 용도로? Farming 되겠습니다. 농사 짓기, 그죠? 농업. 농사 짓기, 예. 농사 짓기 용도. 그 다음에 livestock watering and domestic use 되겠습니다. 농사 짓기 용도, livestock, 가축. 가축한테
물 주는 거. 그 다음에 가정용 어떤 사용. 가정용 사용 용도로 1년 내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결과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자, 1번. 어디야? 1번. 그 다음에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뭐예요? 그, 농업산출량. 농작물. 산출량. 증가. 두 번째 뭐냐면, 1년 내내, 네, 물 사용 가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mmunity Forest also provides. 이 Community Forest가 또한 제공합니다. 그죠? 바로 요거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초라고 해석을 이제 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책에 그 나와 있습니다. 이 그 EBS 규제 책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로 해석해서 됩니다. 약초 말고, 약초로 만든 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숲이 약초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the innovative land of traditional and modern decision making 되겠습니다. 어떤 blend이죠? blend는 makes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이 blend는 혼합, 섞는 겁니다. 혼합. 뭘 혼합했냐면 전통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전통적인 의사 결정과 현대적 의사 결정의 혁신적인 혼합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한 의사 결정이죠? 바로 my committee, 위원회. 자, 위원회는 뭐냐? 대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위원회는 반영을 했습니다. 뭘 반영했냐면 traditional leadership, 전통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곳이군요. 어쨌든 그런 혁신적 혼합이라는 것이 makes this 이것을 바로 initiative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형식 문장이죠. 이것을 성공적 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initiative 계획으로 만들었다. 전통적 그리고 뭐야 현대적 적 의사 결정의 혼합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 도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This is one example.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이거 동격이죠? 동격. 자, 어떻게? Community action. 기업 공동체의 행동과 innovation 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자,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행동과 혁신. 이라는 것이 이다. 그죠? 열쇠인 게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죠? To sustainable 되겠습니다. 어디어디로의 어디어디로 가는 sustainable 지속가능한 land 토지 management 관리 경영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니, 이걸 관리에 있어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지속적인 토지 아 지속 가능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죠? 5번은 5번이 되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